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매주 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현재 나스닥 저점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으며, 4월 25일부터 29일 경제 지표 및 실적 발표 기업들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실적 발표 전에 어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미리 팔아야 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25일부터 4월 29일 1분기 경제 성장률과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 본다면 4월 28일에 목요일에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으며, 4월 29일 금요일에 3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증시는 결국은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지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4월 25일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있으며, 4월 26일 장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GM, 치폴레, 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실적 발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 4월 26일 장 종료 4시 5분 실적 발표가 있으며, 어닝 이스퍼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저는 좋은 실적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이던스 또한 좋지 않을까라고 구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EPS가 25.63, 실제로 이제 어닝이스퍼 예측치가 26.44로 지금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저는 어닝서프라이즈 예측을 하고 있으며, 어닝이스퍼 기준으로도 컨센서스가 2.18불인데, 어닝이스퍼 예측치는 2.27불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월 27일 이제 수요일에 장 전에 보잉, 저는 보잉 PE 레시오가 지금 현재 이제 실제로 포워드 PE 레시오가 지금 확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적자에서 앞으로 12months 동안은 흑자로 이제 전환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보잉이 기존까지는 여러 가지 항공기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적자, 그리고 항공기 인도를 잘 하지 못했더라면, 앞으로 12달은 항공기 인도, 특히나 이제 787 드림라이너가 항공기 2분기부터, 22년 2분기부터 인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재고로 쌓여있던 항공기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는 시점에서 흑자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후에 메타 플랫폼스와 퀄컴, 포드, 암젠, 페이팔 등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스 이제 티커명이 아직 FB인데, 4월 27일 이제 장 종료 후 4시 5분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닝이스퍼 예측치는 2.49불로 컨센서스 대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2.62불인데, 지금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메타 플랫폼스 저도 어닝 미스를 예측을 하고 있으며, 현재 넷플릭스처럼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견해인 점 참고로 봐주시고, 언제나 넷플릭스 사례에서 보듯이 어닝 미스, 그리고 성장주의 성장이 멈추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해는 특히나 급락을 경험할 수 있다,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월 28일 장후에 애플과 아마존, 인텔, 길리어드, 덱스컴이 있으며, 애플, 아마존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4월 28일 장 종료 4시 30분, 지금 EPS를 보면은 컨센서스가 1.44불, 지금 어닝이스퍼 예측치는 1.57불이고요. 이전에 보시면 페이팔 같은 경우도 어닝이스퍼 자체에서 예측치는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가이던스가 저는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페이팔도 실적 발표 후에 하락 위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페이팔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아마존 실적 발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월 29일 이제 장 전에 엑슨모빌과 쉐브론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정유사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실적 발표하면서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 프로그램을 이제 발동을 하면은 결국은 증시, 이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과열 구간이 이제 좀 식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도 이제 예측치를 보면 컨센서스가 기존에 9.33불인데, 어닝이스퍼 예측치는 9.76불로 지금 높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나스닥 지금 현재 3% 이상의 한 주간의 하락률, 3.7%대 하락률을 보여주었는데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QQQ가 마이너스 20.38%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3월 14일 저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이 다음 주에는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3중 바닥은 강한 지지를 해주는 3중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서 일단 0.5% 금리 인상 가능성, 5월 FOMC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6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7월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지금 증시가 선반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릴 때보다 올리기 전이 더 공포 구간이 극심하고, 이런 이제 미래를 일단 최소 증시는 6에서 12개월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분, 3%대 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는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천천히 반영하는 시기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시라도 지금 현재 6월에 FOMC에서 0.75%가 아닌 0.5%나 0.25% 금리 인상을 실시를 했을 경우에는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현재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덜 함으로 인해서 증시는 상승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3중 바닥 부근에서 이렇게 QQQ를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증시 3중 바닥을 잘 지켜주는지, 이 3중 바닥 지점, 3월 14일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체크가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증시는 빅테크가 증시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5월은 FOMC 이후 본격적인 회복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시는 금리 인상기에서는 수익률을 낮게 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보유를 꼭 하면서 반등한 시점에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